내가 할게. 예. 이거 어. 엄청 잘해. 응? 야, 저 이천웅 저 새끼 좀 쳐내 얘들아. 이거 매니저들 방 관리 안 하냐? 이 개새끼들 이거 씨. 유배출이 너 싸닥치고 있어라 이 새끼야. 이거 매니저란 새끼가 이 개새끼가 그냥 씨. 두고두고 보자니까. 야, 저 새끼는 블랙 시켜. 이 새끼가 좀 자꾸 뭐 방송 그냥 흐름 끊고 있어 이 씨. 유배출이 너는 이 개새끼야. 넌 싸닥치고 있어. 어? 이 새끼가 그냥 씨. 아 미안해 미안해. 애들이 매니저들이 방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이래서 소리 줄여. 전 소리 안 줬어요. 네, 좀 방관리들 좀 잘 하고 여러분들. 네. 카메라 최대한 좀 뒤로 놨어. 뒤로 놓고. 지금 이 와중에 여러분 부르긴 누굴 부릅니까? 지금 시간에. 형님 제가 죄송합니다. 어? 제 실수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아이 다 당연히 그랬고. 좀 연말 연시에 그냥 불우이웃 돕는다 생각하고 저 좀 도와주세요. 연말 연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 또 연말 연시잖아요. 우리 또 이건 뭐야? 미국 레전드. 아, 진짜 완전 롤 되게 좋아 좋아하나 보네. 집이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집이 없어요. 집갈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집만이 옥탑방 있잖아. 아 형님 그 무너졌어요. 지진 때문에. 어? 저희 집 그 신발 새끼가 이거 뭐 개들이 치고 있어 이씨. 아 그게 아니라 저희 집에 지진이 살짝 나긴 했거든요. 아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서울에서도 지진이 좀 있었어요. 보내라 진짜. 아니 새끼가 이것도 이씨 개소리 하고 있어 이씨.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끝나 이게. 누가 임마 지나가다가 뭐 시부레 뭐 그냥 뭐 벽 뭐 발로 찼겠지. 아 어떡하노. 아, 여러분들, 아니, 그니까요. 좀 혼자 제가 봤을 때는 좀 술 취해갖고 좀 착한 것 같아요. 네. 뭐 먹을까요? 네. 너네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래, 그래도 난이 뭐, 멀리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네. 이제 일했는데. 네. 방송값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만약에. 말이 없어. 니구미가 뭐예요? 뭐 먹죠? 여러분도 골라보세요. 니 뭐 먹어?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뭐 있어요? 다 많지. 골뱅이! 아 골뱅이 먹고 싶어? 골뱅이 무침. 근데 나는 오늘따라 골뱅이가 먹기 싫으네. 그럼 튀김? 어? 아 아니야. 나도 상관없어요. 매운 것도 괜찮고. 아 매운 거? 담백한 것도 그래? 괜찮고. 아니 여기는 너는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지? 네. 그래? 다 처음 왔어? 네. 아 근데 여기 여러분들 진짜 스팸 고추장찌개가 진짜 맛있긴 해. 오. 여기가. 진짜 좀 약간 얼큰한 거 먹고 싶다며? 네. 토종 한국인 입맛이라. 네, 스팸이 여기 여러분들 진짜 맛있어요. 아니, 날 왜 봐? 잘 누를까, 형님? 스팸에다가 그냥 과일 같은 거 또 시원하게. 네. 그치? 아까 회나 이제 이런 거 먹었으니까, 그럼 술은?
맥주. 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뭐 소주나 뭐 맥주나 상관없지. 너는? 아 저는. 넌 맥주? 예, 전 맥주. 예. 아 스팸 고추장찌개 초이스했습니다. 우리 지코 형님께서. 예. 찐 거 드릴게요. 예, 스팸 고추장찌개 하나랑요. 그 모듬 과일 하나랑요. 그리고 참이슬 후레쉬 하나랑. 약간 500 먹기도 뭐하니까 아싸리에 3,000 하나 주세요. 예. 3,000 하나. 어, 소맥이, 예, 딱, 좋죠. 아, 역시. 소맥파. 뭐야? 아, 염씨야. 어. 그래? 2차 왔는데 뭐. 어. 어? 2차 왔는데 뭐가, 아, 뭐, 아, 뭐가 없어? 아니요. 아, 팬분들한테? 아니요, 네. 어? 이 와중에 유도를? 네. 저, 형님, 저 잠깐 화장실. 네, 배고파요, 여러분. 어, 집에 가는 거지? 아니, 집에 없어요. 죄송해요. 집에 없어. 저 새끼 움트가 존나 뻔뻔해졌네. 8명 다 갔나? 집에 갔나? 저 새끼 엄청 겁나 뻔뻔해졌네. 뚜라니 팬 얘들아 아예 단 1도 없어. 어 진짜 단 1, 어, 1도 없어. 문 잠그래요. 예전에는 잘 갔는데 뭐 아까 더 킹디링을 치지 않나 이 새끼가. 맞아. 에바였다. 그러게. 에바 성취. 아우 채색이 안 보이고 하나만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어. 지코님이 봤을 때 어때요? 지금 방송. 어? 좀 막. 에이 그런 게 없어. 방송에는 다 여러 가지 네. 종류가 있고 이제 이런데. 여러 가지 네. 네.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있어. 어, 아니 뭐 채팅창 이 새끼들 뭐 워낙에 요즘 네. 이간질러들이 많고 아, 워낙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런데 방송은 어때요? 일단은 마무리가 중요한 거야. 마무리. 어 마무리가. 좋아. 와, 나니 띠벌님께서 또 이렇게 또 100개. 아, 띠벌이 누군지 알아. 아, 아, 그 본인 팬? 네, 네. 야. 아, 감사합니다. 아, 뚜라니. 어, 저 새끼 저 밖에 나가서 뭐 하냐? 뚜라니. 그냥 쏘고 가라고 하죠. 아, 감사합니다. 저 새끼 저 지금 나가서 뭐 해? 어, 어. 어떡하냐? 뚜라니 없어요? 집을 가기는 어, 이 새끼 가방이랑 뭐랑 다 있는데 없어요? 설마? 어, 없어 없어 어. 있을 것 같은데 있겠지 아, 전혀 그래도 없어. 2차까지 왔는데 없었어? 아, 전혀. 야 광추 오랜만이네 이 새끼 이거 어 광추 그래 어서와 오랜만에 이렇게 좀 보니까 어, 좀 반갑네 아, 네 어 반가워 진홍님이 이파리게 야 우리 진웅이가 아까부터 네 그 시얼리 어 시얼이 예쁘다고 네. 아 그래? 맞아 나 이쁜 이게 있는 사람 솔직히 제 거는 이쁜 얘기만 써도 열흘 되거든요, 제 방은. 아, 진짜 6개월을 네, 방송했는데? 네, 이쁜 얘기만 써도 열흘 돼요. 진짜 거짓말 불 아니에요. 한 얘기인데, 6개월 방송했는데, 어, 이쁜 얘기만 그렇게 해도, 그건 진짜 내가 봤을 때는 그 완전 좀, 그래도 나름 게이득인 것 같은데? 어? 눈물 난대, 아이고. 아니 그래서 아니 네. 진짜로 솔직히 얘기하면은 6개월 했다 그랬잖아. 네. 그래도 나름 좀 돈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그래도 뭐 한 얼마 벌었어? 저는 근데 첫판에 많이 벌었어요. 아, 초반에 방송한 지 2일 됐는데 백두산을 두 분이서 와. 두 분이서 백두산을 했어. 2일째 때. 그래서 그럼 첫 달에 한 얼마 벌었어? 첫 달에요? 첫 달에 거의 한 그냥 그래도 한 3만 개? 첫 달에? 아, 첫 달에 3만 개면은 뭐 한 40% 뛰고 네, 그렇죠.
근데 첫 달 이후로 조금 다 안 와요. 그 뒤로는 그것도 안 돼? 그렇죠. 아니 제가 게임 빌리는데 못하니까 제가 그 역캠 그 잠깐 소통할 때 들어오고 게임할 때 다 나가세요. 그러면은 나름 세금 뛰고 뭐 그때 당시 뭐 한 100 왜 울어요? 뭐 한 70 한 그 정도 번 거네. 어 그때 네. 그럼 그 이후로는 그것도 안 돼? 네 일주일에 한 100개 봤다가 아 진짜?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전에 하드슈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조금 약간 여러 편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서 8명 됐습니다. 네. 아 진짜? 네. 왜 눈물 흘려요? 나 여기서 지금 여러 팬들 알죠? 다 와가지고 풍성하고 아, 지금. 아 맞아? 네. 아까 4명 다 와가지고 썼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단합이 좋아요. 다들 오셔가지고. 그러게. 맞지? 아까 막 풍순정 봤자 풍력은 좋다고 이거 드릴까요? 아 이거 무거운데 내가 할게 저는 소매를 안 타봐가지고 내가 할게 너만 가만히 있어 알겠다 너만 가만히 있어 알겠다 열할 것은 그렇지 숨겨내지 시어리는 뭐 술 맥주? 네 그렇죠. 저 새끼도 맥주 먹었고 너 나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섞어서다. 아 소매? 네, 아, 우리 괜찮습니다. 내가 뭐 여기서 그래 같이 따라서. 근데 고진감래 이런 거 아세요? 고진감래 게 뭔데? 여기다가 소주 두 병, 소주 잔을 두 개를 넣고 하나는 콜라를 넣고 하나는 소주를 넣고 여기다 겉에다가 맥주를 붓는 거예요. 너 집에 가서 혼자 먹고. 알겠다. 집에 가서 혼자 먹고. 알겠다. 근데 아무도 본적한데 아니야. 네. 좀 근데 계속 그렇게 좀 하다 보면은 네. 좀 방송 하는 게 뭐 더 이상 좀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좀 이제 그런 생각 하고 하지 않아? 아닙니다. 저는 직구님의 왼발이 되겠습니다. 더 커서 지금은 못하니까. 근데 난이야, 나 이런 말은 네. 뭐한데, 네. 아니 너무 나 알기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네. 아니에요, 어? 그냥 님이잖아요, 아프리카계. 지금은 왼발 못 되죠, 나중에 좀 커고. 지금은 약간 맥주 먹는 애들은 이렇게 딱, 따뜻. 비유를 하시네. 알지. 작은 형님이라고요? 아 근데 그거 안 해도 돼 맥주 뭐 이렇게 한꺼번에 딸고 하는 거는 네 충신 발가락이 되고 싶습니다 좀 더 커서 지금은 제가 힘이 없으니까 그건 제 거고 둘이요 말이 심하시네. 잠깐 좀 뭐 젓가락 좀 네네네 아 제가 챙기고. 네 왼발은 제가 넣겠습니다 여기요 네 아유, 네네네네 누나님 오실 때 이거 원래 좀 원래 막내가 하고 하는 건데 근데 좀 너 좀 약간 이제 좀 술 이제 좀 올라오지 올라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괜찮아 근데 괜히 이거 술 먹고 막 이제 이렇게 뭐 실수하고 이러면 안 돼 네 아 근데 이런 말 하긴 뭐한데 우리 너네도 다 1B인가? 네, 전 그래? 아, 지금 1B 어? 뭐 나야 뭐 그렇긴 한데 1B인데 1B계의 팝이 아니야 그래 네. 호폭이도 베비인데 얘들아 아 걔는 진짜 호폭인 여러분들 2-3달이에요 진짜 근데 요즘 베비 신청들 많이 해 요즘 그래도 나름 베비 잘 줘 신청하셨어요 나는 이제 좀 그런 거랑은 이제 좀 거리가 있고 똥 싸러 가셨나? 되게 오래 안 들어오셨어. 그런 거 왜 신경 쓰고 이제 뭐 이럴 뭐 필요 없잖아. 탕치기. 여러분들 뭐 저는 아무리 일비라도 뭐 그래도
뭐야? 그 괜히 따라하지 마. 괜히 그러다 잔게 그러다. 그래, 뚜라니도 베비인데 여러분들 알았어요. 그래, 뚜라니 많이 잘난 잘난 친구죠. 예, 그죠? 예, 알았습니다. 나는 뚜라니 같은 베비 될 바에는 지금의 내가 좋아. 인정. 어? 그거야, 맞는 말이지, 씨부레. 아무리 뭐 베비고 팝이고 뭐 조식은, 어? 아무리 그래도, 난 저렇게 되고 싶진 않아. 맞다. 막말로 섭이 같은 팝이도 되고 싶진 않아. 했나 보네. 아까 다 얘기했잖아. 태양님. 아 맞다. 아까 다 얘기했잖아. 이모님이야. 배송선 잘 봤어요. 뭐 하냐 얘나. 이거 딱딱한 거예요? 아닙니다. 잠시. 그래도 제가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저는 와플을 먹고 싶어요. 양심 많이 먹어. 와플 좋아하세요? 아 저는 그냥 잠시 쉬다 왔어요. 저 신경 쓰게 말아주세요. 제 눈치가. 나 들고 다 먹어. 들고 먹으면 또 이제 또 매력 있지 또. 하나밖에 안 주길래. 아 잠깐. 아. 어? 어? 아 오호. 아니, 난 주지 마. 먹지 마요? 어. 아이, 와플 좋아해. 맛있네. 맛있네. 근데 진짜 맛있네. 아,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흔히 그럼 연말 연시에 혹시 뭐 하십니까? 너랑 상관없잖아. 맞죠. 너랑 상관없잖아, 이 새끼야. 그렇죠. 아무리 뭐 연날 연시에 뭐 너랑 같이 보낼까? 맞죠. 응? 언니 먹어보자. 아 벌써? 그럼 끓고 먹어. 벌써? 배고프신 거 아니죠? 급해? 에이, 조금 더. 얼마 맛있어? 아직은 좀 차가우니까 그렇지. 매우 차갑다. 형님은 좀 스팸 그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스팸 나도 약간 이제 어린 입맛이라. 가공식품. 스팸하고 뭐 계란후라 이런 거 케첩 찍어서 먹는 거 좋아해요. 술 먹을 때. 네. 근데 계란이 약간 술 깰 때 계란 먹으면 그 술취가 없다고. 계란 좋지. 계란 좋지. 다고 하더라고요. 시린이. 오랑캐리. 에이 여러분들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맛이 있네요. 대전도 이제 되게 많이 발전했지. 네. 근데 대전에 진짜 할 거 없어요. 맛집도 그래? 없다면서. 에이 대전에 맛집이 왜 없어? 진짜 자연 재해도 없고 그냥 놀 것도 없고 그래서 살기 좋아요. 자꾸 자연 재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맛집 나중에 놀러 오세요. 아, 나도 예전에 거기 살아. 은행동에 아직도 사람 많아? 네, 맞아요. 요새 스카이로즈라고 해가지고 막 반짝반짝. 아 그래? 대전 사셨어요? 대전 나 예전에 둔산동 그쪽에 건설회사 다니고 해서 그쪽에 현장에 있어서 대전 청사 앞에. 그러고서 나중에 서울로 지금. 원래 고향은 서울인데. 그 잠깐 일 때문에 대전에 한 1, 때문에. 2년 있었지. 근데 KTX 타고 딱 오면은 서울역까지 얼마나 걸려? 한 50분? 오, 네. 가까워요. 네, 가까워요. 요새 가까워요. 네, 그래서 왔습니다.
감탄사도 하지 말래. 저 막아버리지.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 또 민심이 또 그렇다면 저는 이제 민심은 아까부터 그랬어요. 아, 그래? 아, 광자미 아! 새끼야. 그냥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노력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거 좀 떠드리겠습니다. 이거라도 할게요, 제가. 아, 살짝 조금 더 뿌려. 아, 좀 더 뿌려. 조금 네. 더 뿌리면. 그게 그거 네. 스팸. 스팸 셔틀이라도 해야지. 내가 또 빵 셔틀 출시라서. 고기 이런 거 몇 인분 드세요? 닭치고. 닭전도 누가 먹이네. 나한테 말 걸지 마. 말 안 걸면 어떡합니까, PJ가. 아, 그래.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욕을 먹어도 좋죠. 왜냐면 또 직구 형님 방에서 욕 먹는 게 당연한 거죠. 제가 뭐라고. 그것도 관심 조금씩 관심 주는 거니까 불쌍한 사람들은 또 좋아하겠죠. 제정신이냐는데요. 아, 나 제정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좀 자리 옮기고 이제 여러분들 좀 이랬는데 너 뭐 어떻게 뭐 시원하게 그래도 같이 한 잔들 하자 얘들아. 배고프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2차부터 시작 아니겠냐? 그래 맞나요? 우리 불금 이제 이럴 때는 짠짠짠. 아 내려놔. 내려놔. 아 뭐 없나? 그래 뭐 좀 뭐 양심적으로 우리 좀 친구들 그래 좀 그래도 이렇게 한번 그래, 저런 새끼들은 이제 방 관리도 좀 잘 하고, 왜? 아니에요. 저분 핸드폰 인증하는 것 같은데. 야, 광우의 속바지 저 새끼는 블랙시켜. 오! 식사 식사계가 아니네. 뭐라고? 유아중에 식사 식사계가 아니네? 식사 식사. 그거는 어떻게 알아 또? 그건 또. 어디 또? 같은 또 뭐 약간 너무 좀 심했네. 그 와중에 식사 식사. 약간 최근 방송 많이 봤나 봐. 아, 아프리카 막. 맞아. 맞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누가 집에서 진짜 그냥 씩 웃으면서 입꼬리 실룩실룩 하면서 오늘 방송 그러니까요. 제대로 먹을 것 같네. 맞아요. 진짜로. 안전빵이죠, 오늘. 안전빵. 미쳤네. 그럼 이제 슬슬 이거 좀 떠볼까요? 떠볼까요? 이제 국물 셔틀 좀 제가. 우리 그래도, 허짜털이, 아니, 허짜칩이. 그래도 고맙다. 그래도 뭐 레이디 포스트 아니냐? 예, 맞죠. 레이디 포스트. 아니야. 왜? 같이 먹을래? 네. 같이 먹는데요. 그래, 같이 먹자. 잘 어떻게 안 먹을 것 같아. 먹어봐, 되게 맛있어. 같이. 같이 먹자. 같이. 감사합니다. 식사 해야겠죠, 이제. 뜨거워. 뜨겁지요. 되게 시원하지? 네. 맛있지? 괜찮아. 네, 이거 가져가도 돼? 아니요. 아, 그래? 여기 있잖아요, 니네 거. 뭐 어디? 여기 있잖아요. 아니. 겉버림이 걸렸는데? 휴지 있어요? 휴지 없어. 아, 진짜? 휴지 있어요, 그냥. 됐다.
어, 아, 치얼스. 아, 또, 치얼스 떠서라.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어째 인두비 5%가 그래도 시청료 좀 안 내네? 그러니까. 원래 좀 약간 시청료, 아, 미구미 오프도 있었어? 미구미 오프도 저도 큰 손인데. 그래, 어, 우리 호프도 있고, 우리 그래도 좀 반가운 친구들이 그래도 많구만. 아, 시어리가 은근 귀여워? 어, 그렇지. 우리는 딱 지명하면 바로 나와. 오. 어, 호프야, 좀 한잔하자. 호프야. 어? 어, 시원하게. 광추, 너도 이 새끼야. 지금 오늘 존나, 아까부터 너무 서운하다, 너. 어, 광추. 그래도 저 새끼 오랜만에 보는데 참 저럴 놈이 아닌데. 맞아. 아우, 시원하게 좀 먹고 싶네, 밥을. 어, 아무튼 이제 좀, 어, 좀, 어, 보마. 좀 보마. 어, 근데 되게 맛있지? 어, 이거 스팸 좀 많이 먹어. 근데 맛있긴 진짜 맛있네. 근데 그럼 너네는. 네. 그래도 이제 12월이고 겨울도 다가오고 뭐하고 하는데, 좀 약간 외롭고 막 이래서 좀 남자친구 만들고 싶지 않고, 안 그래? 그냥 언젠가 리얼러브가 나타나면은. 아, 있지. 있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 나는 뭐 또, 아니, 그래도 또, 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다 또 있어. 어? 진짜 없어요. 없어?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제 눈에 안경? 어, 다 자기만의 이제 그런 또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어, 근데 진짜 없어? 진짜 없어요. 비밀친구. 근데 뭐 약간 뭐 남자친구 만들고 싶고 약간 그런 건 없어? 그런 거 있는데 리얼 러브가 나타나면 만나겠죠. 근데 아직 리얼 러브가 없어. 키지 마, 키지 마. 아, 그럼 뭐 안 켜도 뭐. 페이커. 올리 페이커? 근데 페이커가 뭐 게임만 잘하지. 오. 털치님께서 100개. 아, 우리 허니 자털치비가 오늘 그래도 많이 무리하네. 근데 페이커가 막말로 뭐 실제로는 나이도 너보다 훨씬 어리고 뭐 말도 없고 되게 쑥맥이고 좀 약간 좀 그런데 실제로 남자로 만나서 연애하고 뭐 이러고 한다면은 뭐 크게 매력이 있겠어? 응? 네, 게임을 잘하니까. 얘는 아직까지 나이 25이면 이제 정신 차릴 때 됐는데. 어? 어, 정신 차릴 때 됐는데. 아, 그치. 페이커가 어, 돈은 많지. 아. 어, 근데 페이... 한 달에 용돈이 20만원밖에 안 된대요. 걔네는 뭐 다 숙소 생활하고 하고 하니까 뭐 돈 그렇게 뭐 어, 쓰고. 쓸 일이 없긴 하네. 페이커도 눈이 높아요. 지금은. 14... 오. 에이, 걔가 상금까지 뭐하고 하면은 막말로 2대5급이야. 아, 야구선수? 어, 진짜, 2대5급이야, 걔가. 거의 메이저 야구선수. 어, 그치. 근데 걔네는 좀 약간 수명이 좀 짧긴 짧은데. 아, 광고래까지 한 30억? 오, 진짜다. 어. 2대5보다 더 잘 버는 건 아니지. 2대5가 연봉만 걔가 4년에 150억 아니야? 걷다가 광고료에 이제 뭐해 하고 하면은 임마 이대호가 훨씬 더 잘만 많이 벌지 임마. 야구 선수들이 그 광고료나 뭐 스폰이나 이런 거 돈 얼마나 많이 버는데. 근데 이제 휴지 좀 달라야겠어. 지코님은 이상형. 어? 이상형님이랑 결혼하신 거야? 아, 아, 어, 그지. 아, 이상형이었어요. 결혼했지. 아, 아니. 아직 뭐 결혼한 건 아닌데. 어. 그게. 아, 뭐 식을 안 올리셨다고요? 어? 아, 그래요? 잘 돼. 아, 좀 여러분들 자꾸 이제 좀 이상한 드립들 치지 마시고요.
에이, 여러분들. 이상형이 무슨 66이 릴리야. 이제 아니야. 아, 예전에는 원래 되게 작고 아담하고 이제 이런 네. 여자 좋아했는데. 네. 막상 만나보니까 또 별거 아니야. 또 금방 질려. 형님, 그럼 이상형이 좀 바뀌셨습니까? 요즘은, 네. 아, 진짜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요즘 좀 약간, 네. 좀 삶에 쩌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냥 여자가 무서워. 아. 여자가 무서워. 그쵸. 많이 좀 상처를 많이 받고. 지코 형님 진짜 근데 마음이 여리신 것 같아. 아 그치 마음 진짜 존나 여리고 멋지게 잘 오실 것 같아요. 나? 멋지게. 에이 잘 울고 이제 그러지는 않고 그러면 눈물 직접까지는 잘 가실 것 같아요. 눈물 직접. 아니 지금도 울라면 울지. 지금도 진짜 울라면 울지. 아 지금 울고 있어요? 우리야 뭐 연기는 자유자재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 뭐야 그래도 그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누구? 형님 그 그 저 단역 민성님 그 영화에. 네. 자 우리 또 허니 자 털치비가 한잔 하자. 아 털털. 아이고 그래도 또 자털이밖에 없네. 오늘 좀 약간 호러 잡나무 새끼들 많이 보이긴 한데. 시어리도 담배 뭐 방송에선 펴? 그러면은 괜히 안 피는 게 낫지. 아 피고 싶어? 피세요. 좀 구경할게요. 에이 근데 어차피 뭐 네 방송 애들 피는 거 다 알면은 뭐 그렇게 뭐 크게 보는 거랑 보는 거랑 다르죠. 의문이 불여의견이라.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아, 100개 또 쉰 것 같은데? 100개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좀 간만에 뭐, 맞담배 한번 피고 싶고 그러긴 하네. 아, 이거 10분 걸려있는 거. 지금 그니까 담배 피는 거지. 아무 상관없어. 그럼 술을 어떻게 먹어? 요즘 뭐 남녀 평등한데. 그쵸? 그런 게 어딨습니까, 솔직히. 그럼 저 빼빼로 한 대만 피겠습니다. 아우 빼빼로. 아 약간 0.5mm. 아. 얇네 되게. 혹시 여자 담배 피는 거에 그 패티시? 아니 나 되게 담배 피는 여자 좋아해. 아. 담배 피는 여자 되게 섹시하잖아. 아 진짜. 또 그런 걸 또 아. 담배 좀 어떻게 몇 살 때부터 폈어? 거의 20살 끝나갈 때쯤. 20살 끝나갈 때쯤. 다 그렇게 얘기했더라. 여자들 물어보면은 시부레 첫 경험이랑 담배 이런 건 다 20살, 네, 21살. 전 진짜 20살이에요. 뭐, 다 걸고. 다 그렇다고 하는데. 그럴 게 뭐가 있어? 제 이미지 이미지 메이킹을 했으면은 더 늦게 말하죠. 아. 아니 그러면은 횟수로 지금 5, 6년 다 돼간다는 건데 누구 너? 굳이 이미지 관리를 한다면은냐고. 근데 뭔가 좀 약간 성깔 좀 있을 것 같긴 해. 어? 그치? 누가 굳이 저를 안 건드리면 저도 안 물어요.
누가 건들면 물어? 네. 그럴 땐 어떻게 변해? 그냥 저한테 시비 거는 여자 머리채 둘 다 잡고 2대1로 싸운 적은 있어요. 진짜? 오. 먼저 쌍욕하면서 머리채 잡더라고요. 화장실을 제가 들어간 지 30초도 안 됐는데 공중화장실에서 나오라고 발로 문을 빵빵 차더라고요. 욕을 하면서. 오, 아는 애가?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 그래? 저도 열받았죠. 우리 노래도 부르나요? 어, 노래도 한국어 노래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라이키 갈게요, 라이키. 라이키. 트와이스. 아, 혹시 이런 말까지 하긴 뭐하지만, 그, 트와이스 말고 요즘 대세 걸그룹 뭐였지? 저 러블리즈. 어, 러블리즈 노래는 종소리. 몰라? 잘 몰라요, 러블리즈. 러블리즈 뭐, 아. 뭐, 아츄나 이런 거 몰라? 아. 아츠는 아. 어, 그럼 아츠는 좋을 것 같은데? 어. 남자들이 요즘은 뭐 트와이스보다 러블리즈 되게 좋아하거든. 아, 정말요? 응? 어. 나름 그래도 취향 저격하는 게 좋지. 어, 취향 저격. 그, 리모컨. 노래 부르게? 그러면 어떻게, 형님, 노래 한 곡 지금. 딱 부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딱, 한잔하고, 아츠 뭐 한번 이렇게 더 듣는 것도 좋을 것 같네. 그래서 저 라이키 지추. 부를래요. 아츄 부르면 안 돼? 그 지코 행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아츄 되게 잘 부르는 여자 보면은 진짜 매력 있어. 내가 예전에 이렇게 릴리 아츄 부르는 거에 그냥 한눈에 반했잖아. 아 불렀어요 아츄를? 어 아츄 그래도 잘 부르더만. 너도 같이 부르면 되겠다 이렇게 부르면. 아츄. 아 아츄 부를 줄 알아? 알긴 아는데. 보컬이 여기 골렘이 같이 불러요. 네. 집중. 저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그때 표정 생각나? 근데 지코님이 봤을 때 오늘 방송 어떤 것 같아요? 어? 재밌으려고. 오늘 방송 왜 좋지? 아직 방송 끝나지도 않은 방송 제가 얘기는. 제가 감사 드릴게요. 끝나지도 않은 방송 얘기는 하는 근데 게 아니야. 근데 객관적으로 팩폭 한번 듣고 싶어요. 에이 아직은 그만 아직 왜 이렇게 많이 따라? 정말요? 우리 딱 한 번 더 오세요. 아, 에이 아니야 그러면 돼. 아니 아니야? 그럼 되나? 저 키 뽑으면 맥주밖에 안 나와요. 쟤는 안 따라줘? 언니는 안 따라줘? 언니야? 얘 뭐 역시 남자밖에 안 보이나 보네. 그게 아니라 그만 소주 잔에 받으시길래 그냥 소주 드시는 줄 알았지. 그걸 왜 네 젓가락 밟던 걸로? 아 저 젓가락 안 썼죠. 네, 다시 말해서 플러스 아닐라 아세. 저 젓가락을 네 저 수저가 젓가락이. 젓가락. 자 그럼 어떻게 한잔 하고 그러면 또 노래 또 되게 기대되네. 뭔가 또 자신 있게 뭐 이러고 하니까. 맥주향이 많아서. 조금 좀 놀아 먹도록 할게요. 야 그러면 아츄 한번 눌러줘. 마이크 눌러줘. 마이크 저기 마이크 잠깐 그 마이크 한번 테스트 한번. 완벽합니다 마이크. 어떻게 잘 나오겠지. 아 마이크 완벽합니다 지금. 예. 듀엣곡 아닙니까? 아 이건 여자 노래야. 이게 또 이제 하울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고. 야 빨리 한 눌러줘. 아주 좋겠네. 준비됐죠? 이거 마이크 켜놓고 꺼놓고 켜놓고 해도 노래 불러도 돼? 아 예 상관없어. 마이크 좋나 보네. 예 그 정도죠. 뚜라봐. 야 근데 뭐 여기 시간이 00:00가 안 되나 보네. 시간 누라 그래? 얘네 왜 이래 이거? 실수가 되네. 장사 안 두고 나가. 그러니까 오늘 좀 장사 잘 되나 보네. 여러분들 절 패주세요 그냥. 절 패주세요 그냥. 네, 저 맞을게요. 차라리 맞는 게 낫겠다. 아, 맷집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아 딱 봐도 좋게 생겼잖아. 많이 맞은 얼굴이야 지금. 지금 많이 맞았어. 저기 노래 시간이 이게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바쁘신가 봐요. 아, 또라니 너는 네. 야구 좋아하냐? 아, 저 야구 좋아하죠. 예. 네. 그래? 딱 봐도 나지안처럼 생겼잖아요. 야구 해봤어? 아, 저 해봤죠. 저 초등학교 때 야구 이제 그 이제 영일초등학교라고 또 홍삼삼 두산배였어. 홍삼삼이 저희 동기예요. 아, 맞아? 네, 두산배였어. 홍삼삼 저희 그 영일초등학교 동기. 홍삼 그 야구 거기 들어올래? 아, 저아 영광이죠. 예, 네, 저 미래 아울즈 저 영광이죠. 어, 미래 아울즈야. 볼보이로 써주세요. 예. 그래? 네, 볼보이죠. 써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야구 좋아하세요? 어, 네, 어, 네, 야구 단도 내가 갖고 있어. 아, 야구 단? 어, 야구 혹시 좋아해? 보기는 봐요. 어, 야구 어디 팬인데? 두산이었어요. 오, 두산 좋지. 어, 너는 하나? 저는 야구를 안 봐서. 아, 야구 아예 안 봐? 하나, 하면은, 하면 하나죠. 그럼 좀 약간 좋아하는 스포츠 있어? 좋아하는 스포츠는 없는데 동생 둘이 축구를 해가지고. 아, 아 네. 남동생이 네, 이렇게 있어? 군대스리가? 네. 어, 그럼 혹시 박건우라고 혹시 알아? 네. 어, 건우 내 네, 되게 내 친동생 같은 동생이야. 되게 친해. 네. 어? 아니요. 아 진짜로? 아. 어, 건우랑 병원이 이번에 뭐 두산 가고 이제 이러긴 했는데. 토토. 건우랑 되게 친하지. 토토가 여기서 왜 나와? 아이, 아이 그 쓸데없는 소리는 그거 뭐 듣지 말고. 그럼 네, 한번 시작 한번 해. 어, 어 아주 좋지. 아주. 예. 네. 마이크 아, 한번 두 분이 마이크 어, 여기서 이렇게 아주 부를 때마다가 되게 좋아. 코러스로 하겠습니다. 딱다리로다가. 어. 아, 오랜만에 또 아추 좋다. 아이고. 어, 간주. 어, 간주부터 간들어져. 아, 어, 되게 막 잘 불렀으면 좋겠다. 와. 마이크 타? 18번 건 뭐예요? 어! 형님 또! 네, 형님! 에이, 나는 뭐 그렇게 뭐 18번 뭐 그렇게 네. 어, 잘 못 잡습니다. 조금, 네 조금 괜찮았어. 존니가 뭐야? 존니 아, 존니? 어, 존니 그 직구 형님 또 이제 18번 네. 에이 빨간 건 아니고. 좋았니? 아 그쵸 제 마이크는 이거 노래 켜도 다 들어가니까. 이거 주문하셨나요 혹시? 버퍼가 잘 걸리네. 님들 듣고 싶은 그거 없어요? 아 그래? 네. 너 어, 너 잘하는 노래 네가 해봐. 저요? 너 하나. 잘은 못하지만. 어. 사랑의 배터리. 아. 어. 아. 아 그래? 사랑의 배터리. 아 이거 진짜 도박인데. 도박이요? 사랑의 배터리가 참. 네. 미안합니다. 사랑의 배터리.
사랑이 박대리가 아니라. 아, 저 대리? 아, 대리 부르셨습니까? 아우, 대리. 대리라고요? 난이가 흥을 안 해. 흥을 알아. 흥을 알아. 어, 라이키. 어? 어? 노래가 안 나오. 카운터의 문이야. 트와이스를 찍어야 돼. 왜 실수한 거 카운터? 지네는 뭐 할까요? 아, 물어봐. 그러면은 왜 저렇게 나오나. 아니, 왜 라이키가 왜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오면 검색해. 오면. 어, 됐네. 어, 됐다. 카운터에 누구야? 아, 일단 한번 물어봐봐. 그러면 저랑 혹시 지아랑 호각이 아이니즈 불러주실 분 계세요? 어, 나 그거 몰라. 아, 저 이게 나이키는 안 되는데. 노래 중에 저희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아, 업데이트 언제 아. 되지? 아. 연말이라 저희가 아 연말이라 AI 학생들 너무 많다 보니까 아 예 업데이트 할 시간이 좀 라이키가 네 라이키 안 된대요 여러분들 지금 아 안 되네 어쩔 수 없네 그러면. 그러면은 아 라이키가 최신곡인가? 아 예 그쵸 라이키 썸머 라이키 네 아니면 더블곡 제 업데이트를 제가 좀 시킬 수가 없어 더블곡 없나요? 어 더블? 잔소리란 거 지코님이 할 수 있는 아 지소리? 네 지소리가 있어요? 아이유하고 이제 아니 그럼 나는 나 그거나 되게 불러보고 싶은데 뭐요? 그거 요즘 여러분들 내가 방송에서 요즘 많이 듣는 그 듀엣곡 그거 뭐였냐? 목소리 존나 그 귀뚜라미 소리 나는 새끼 있잖아 귀뚜라미요? 아니 그거 말고 요즘 내가 되게 감미롭다고 이제 이러는 거 아, 아니야. 듀엣곡 중에. 아. 그러면. 그야. 올포유? 아니 말고. 귀뚜라미가 뭐야? 아, 맞지. 어, 에릭남이랑 뭐 걔 하는 거 뭐였지? 아. 어, 에릭남이랑 그 누구지? 지릭남? 아. 에릭남이랑 누가 부르는 거지? 로꼬? 아니야. 박지? 이 노래도 아, 사랑인가요? 전소미? 아니야. 사랑인가요? 아, 사랑인가요야? 어, 네. 사랑인가요? 한번 눌러봐. 없을 것 같은데. 제목으로 그게? 그 노래 요즘 되게 좋더라고. 코인 넣을 뿐 없나? 어? 메리. 아, 아직 이 노래 안 나왔네. 네. 아, 역시, 이거 왜, 최신곡, 이거, 아니, 이거 뭐, 그렇게, 그다지 큰 최신곡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없네. 아 저기 실수. 왜, 그거 뭐 있죠? 듀엣. 어, 왜 이렇게 없어? 지소리 있지, 지소리. 아이유가. 지소리? 아, 궁 OST야? 네.
야, 궁 OST라고 한번 눌러봐. 있을 텐데. 봐봐, 이 노래 그렇게 크게 오래된지는. 제목에 사랑인가요? 쳐봐요. 아니, 아까 쳐봤어. 그건 없네. 아, 하울 치래, 하울. 하울 쳐봐. 오! 뭔데? 이건가? 사랑에 빠지다? 빠지다 아니에요? 사랑에 빠지다! 아, 허울이랑 누나. 네, 네, 이거 같아요. 근데. 그래? 여러분들 맞아요? 아, 이 노래 혹시 알아? 네. 아, 진짜? 같이 한번 볼까? 어? 그래. 이거 맞는 것 같네. 아, 이 노래 요즘 되게 좋더라고. 사랑에 빠지다. 와, 누나랑 하울이랑 부르는 거야? 아, 포렉스로 그래요. 이 노래가 아니라는데? 아, 맞다. 포렉스로 사랑인가요? 아마도 사랑. 에, 이거 아니잖아. 포렉스로 그래, 포렉스. 뭐야, 이거? 영어로 해서 잘 검색해봐. 반주부터가 완전 아니네. 아, 여기 있다. 아, 에릭남. 아, 에릭남 치즈. 여기 있네. 아, 좋아. 그치. 아, 사랑인가요가 부제구나. 좋다. 아, 부담스럽죠? 예. 제기라. 조금 늦은 그만큼
듣기 싫었나 보네. 되게 잘했는데. 아 근데 진짜 잘했다. 근데 이거 왜 아직도 밀어볼 안 꺼지? 근데 요라 잘 본다. 아니. 밀어볼 왜 안 꺼지지? 아니 밀어볼지. 대박. 아 저절로 꺼진 거예요? 갑자기 저절로 꺼진. 저절로 꺼졌던 뭐 누가 꺼졌을까? 그것 때문에. 어?
어, 근데 잘 부르셨다. 에이, 근데 다시 하는 건 좀 그렇죠. 어? 네, 다시 하기엔 좀 네. 노래를 앵콜 안 들으시는 게 나. 안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시 하겠지. 아 일단은 어 항상 하자고 일단은 어 일단은 짠 짠 아 게임이요? 근데 낮게 불렀는데도 되게 잘 불러요. 바이브레이션도 정확. 그래 그럼 술 게임 한번 할까? 아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좋아요. 그래? 술 게임이니만큼 그럼 벌주는 내가 탈까? 아 예 그쵸 예 그게 낫죠. 와. 벌주는 그래도 이제 좀 벌주니까. 네. 응? 물 왔다시 물. 아 왔다시 물. 미지데스. 아, 처음은 이제 좀 너무 어? 왜? 와 진데? 왜 술 게임인데 뭐 이 정도는 원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맞죠. 네. 맞잖아. 그래요 게임이지 뭐 무슨 뭐 어, 평상시처럼 오, 술 먹으려면은 그게 어디 뭐 와 어, 그게 이제 술 게임인가. 와 대박이다. 게임 뭐 요즘 뭐 이렇게 뭐 너 뭐 자주 뭐 이렇게 좀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임 있어? 똑같죠 뭐 베라나 손병호나 뭐 뭐 베라나? 베스킨라빈스. 아 그건 너무 그렇고 또란이 요즘 뭐 재밌는 게임 뭐 없냐? 뭐 저기 뭐 모텔에 가면 뭐 또 그 뭐야? 그런 거 있잖아. 뭐 모텔에 가면 뭐 어 그거 어, 괜찮겠다. 어, 어, 야 어, 근데 그거를 네. 응용해서 네. 모텔에 간다고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뭐 모텔에 가면 뭐뭐 뭐 네, 그렇죠. 뭐 치약이 있고 아하. 치 근데 그 다음이 뭐 그랬다. 치약이 있고 칫솔이 있고 뭐 그럼 또 그 다음이 치약이 있고 칫솔이 있고 뭐가 이거 말고 아하. 그냥 중복만 안 되게 한 가지씩만 얘기하기. 어, 그렇지. 어, 그렇죠. 어,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네. 응. 그러면 누구 먼저 이렇게 갈갈부로. 일단은 아니 니부터 해. 아, 니부터 예. 이렇게 어 시계 방향으로. 아, 자, 원, 투, 쓰리, 포. 모텔 가면 콘돔도 있고. 콘돔도 있고, 타운도 있고, 콘돔도 있고. 아니 그거 하지 말라고. 야 콘돔도 있고 뭐, 뭐 이거 막 아니 이거 없이. 네. 아, 어. 그냥 얘가 모텔에 가면 콘돔도 있고 하면 그냥 너는 다음에 그냥 다른 거 얘기해. 네. 어. 다른 거 얘기했는데. 어, 아니 그냥 콘돔도 있고 모두 있고 아~ 그러니까 콘돔을 빼고 어. 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거 하면은 너무 네. 이게 좀 길어지고 이제 하니까. 네. 어, 알았지? 자. 1 2 3 4 모텔에 가면 콘돔도 있고 타운도 있고 칫솔도 있고 치약도 있고 휴지도 있고 남자도 있고. 아!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걸렸지! 걸렸지! 여자가 있으면 남자. 아니, 그거는 이제 인물이고, 모텔에 가면 여자들끼리 갈 수도 있고. 아! 아, 근데 이건 인정인가? 아, 그치. 남자랑만 갔으니까. 남자도 있고, 살리고. 오케이, 이건 인정, 인정. 살리고, 자,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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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남자도 가면. 비누도 있고. 샴푸도 있고. 정해 아아아 새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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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새끼 먹어 야 너 먹어라 먹어 새끼가 이거 미쳤나 이거 미쳤나 어 먹어 돌았나 이거 아직도 어, 존나 나올 게 많은데 이거는 어 이 새끼 이거 좀 약간 자객 같은데 존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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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 뭐 그런 정액 말고 그 모텔 정액제 이거 있잖아 이렇게 모텔에 얼마 입금하고 그 정액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썩었다는 거예요? 그치! 아, 아니, 썩었네! 근데 그럼 정액제도 있고라고 해야지, 이렇게. 그쵸, 정액제도 있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형이 갑자기 정액에서, 정액에서 막아버리니까. 자, 다시! 알았어,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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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살리고. 정액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까 남자였어. 이거, 이제부터 흐름 끊는 새끼가 이거 그거야. 와, 자, 다음, 자, 여자도 있고. TV도 있고 커피도 있고 TV 안에 AV 동영상도 있고 어, 그거 너무 긴 거 아니야? 음료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의자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커튼도 있고 베개도 있고 주인집 아줌마도 있고
키 열쇠도 있고 이불도 있고 면도기도 있고 양말도 있고 아 양말이 있어? 있죠 이제 거기 이제 사람들 들어다니니까 양말은 이 새끼야 무슨 양말이 어디 있어? 양말 있죠. 거기가 무슨 안마방이야 이 새끼야 양말이 어디 있어? 양말 없어. 양말 있어. 그렇지. 아 양말이 어디 있어? 맞아. 아 양말 없어요? 아 없어요? 아 마셔 마셔 어차피 맞아 존나 노잼이라 맞아 네가 양말이 왜 나와? 아 모텔 저도 여러분들 진짜 조선팔도 모텔 다 다녀봤는데 양말 있는 모텔은 진짜 단 한 군데도 없었어. 자. 걷다가 맞아 우리 니아미가 또 모텔 하는 애야. 아 진짜? 그럼. 근데 이거 제가 이제 한 요 정도만 마시고 토끼사 해도 됩니까? 아. 지랄하고 아, 있네. 그럼 님이 마지막으로 먹어요. 우리가 해줄게요. 아 그건 아니지. 뭐 네가 아싸리 처음부터 그냥 소원 뭐 아, 이렇게 뭐 네네. 흑기녀를 부르던가 임마. 흑기녀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누구세요? 아 그래? 내 소원은 누구세요? 아 맞아. 아니 아싸리 그럼 정식으로 가버려. 딱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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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아. 아 예. 소주탄 네. 거는. 자 쭉. 일단 마셔 임마 네. 뭐하냐. 마셔라. 끼냐고 아. 자 가라. 아 그냥 집에 가 너. 아 집에 가. 집에 가 뭐해 이 새끼 이거. 이 새끼 그 게임이 장난인 줄 아나? 아 제가 아 이거 처음 하시고 이 새끼가 이거 토한다. 아 아 저 개새끼 저거 와 저게 여러분들 사람 새끼입니까? 이거 아니 한 거짓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한 3분의 아 입만 입술만 됐어 이 저희. 혓바닥만 담갔다 빼. 혓바닥도 안 닦았어. 자기 기네. 아... 다른 사람 몰라요. 저 새끼 저거 진짜. 진짜 개새끼네. 응? 너무 안 해. 저 새끼는 아... 얘들아 저거 아니지. 맞아. 저 아니지. 아 자꾸 여러분들 좀 불러충들 좀 좀 싸물어 얘들아. 이 시간에 누굴 불러 임마. 야 좀 물타기 좀 방관리들 좀 해. 물타기들 방관리들 해. 토하러 가신 것 같은데. 아 안 드셨는데. 그래. 다 담배 타임 줄지. 담배 타임. 저 새끼는 얘들아. 너도? 펴도 돼요? 편하게. 뭐 담배야 뭐 남녀 간에 뭐 다 기호 식품인데 뭐. 근데 쭈퐁 이건 얼마예요? 아 이게 무슨 쭈퐁이야. 쭈퐁은 가격대가 천지 차이. 몇백만 원짜리도 있지. 너 그럼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담배 피고 한 거 오늘이 처음이야? 처음입니다. 하긴 요즘 여러분들 남녀 평등 사회에 뭐 시골에 뭐 여자라고 해서 요즘 막 대학가 근처나 이렇게 보면 여자도 길방 많이 해. 진짜 길방 많이 해. 예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길방하고 하면은 진짜 큰 난리 났는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지. 원샷 하긴 저희 샹너무 새끼 한 반잔이라도 마시고 뭐하고 했으면 인정이라도 해. 거짓 먹지도 않았어 저 새끼. 저거 먹고 도로 뱉었어 그치? 입에 머금고 있다가 술 잘 버리시네. 아예 안 먹었어 저 새끼. 아유 제가 봤을 때 얘네 여자애들이 먹어도 이 정도는 안 했을 것 같다. 보통은 토하고 와서 다시 먹죠. 진짜로? 그 정도로 나름 승부욕이 있어? 되게 남자들 웃긴 게 술 잘 마시는 여자한테 뭔가 우기가 생기는
그래? 아 근데 소주는 진짜 저랑 안 맞아. 아 맥주만? 근데 그게 좀 약간 아직 술을 제대로 못 배운 거지. 맥주만 저는 잘 마셔요. 어디 나가서 막 그러면은. 아 저는 술 부심은 없어요. 아 그래? 제가 옛날에 중복 한 잔 먹고 뻗었거든요. 중복. 중복? 섞어 마시면 안 되는구나. 네. 아 시어리가 은근 섹시하다. 아 그래? 난 저런 새끼들은 뭐냐? 천애라? 아니 그냥 역캠 그냥 약간 살짝 브라 끝만 보여도 그냥 섹시하다고 느껴지는 애들이야. 어? 그런 애들이 있지. 린정. 텐션은 이 새끼 때문에 좀 약간 술 게임 좀 살릴라 그랬는데. 아, 야, 그럼 우리 진짜 이 새끼는 사람 새끼 아니니까 그럼 우리 셋이서 한번 어? 진짜 우리 셋이서 홀더블 하나 보여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 이거는 못 먹으면 뭐. 그치? 셋이 맞아. 셋이 뭐 좀 자신 있는 게임 있어? 아니면 그냥 해볼까? 공평한 게임으로 갈까? 아니면 뭐 할까? 공평한 거. 공평한 거? 네. 복불복? 오케이, 그럼 이게 제일 최고지. 네가 딱 정해. 아파트에서 지금 셋이니까 딱 20층까지. 20층? 20층 안으로. 15층에서 한 20층 사이. 자, 1, 2, 3, 4.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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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나 이거 모르고. 이거 모으면은 네가 몇 층 딱 뭐 말해. 네. 이게 뭐야? 이거 뭐 노래가 뭐였더라? 자, 1, 2, 3, 4. 아, 그냥 손 겹치면 돼. 자, 아파트! 10! 10! 어. 내가 먼저. 뭔데? 1. 다음 맨 밑에. 2. 3. 4. 5. 6. 7. 8. 9. 10. 걸렸네. 걸렸네. 10! 걸렸네. 걸렸네. 얘 먹어 집에 가겠다. 쭉! 아, 진짜? 쭉! 아 근데 이거는 아니야 밥만 먹어 밥만 먹어 아직 반 안 돼서 좀 더 먹어야 돼. 그만 다음은 너가 먹어라. 제가요? 네가 원래 15에서 20층이라 했는데 네가 10층이라 그랬어. 그래도 다 이 새끼. 네가 사람 새끼냐? 저 사람이 아닌데. 얘네는 그래도 서로 반반씩 논아 먹기라도 하는데. 그래 서로 이렇게 안주도 이제 이렇게 좀 먹고. 이것도 먹어. 이것도 드세요. 떨어지 드세요. 아 정말 고마워. 너무 먹지 마. 뚜라나. 예. 너는 시골에 넌 대체 잘하는 게 뭐냐? 너는? 저 그래도 이제 편집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아 맞죠. 네가 잘하는 건 뭔지 알아? 어? 뭡니까? 딱 하나 있어. 아 진짜요? 아니 그냥 네. 확고 역캠 섭외. 그쵸. 맞죠. 그거는 맞죠. 진짜 아니 이런 역캠이 있었나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 아니 진짜 몰랐거든. 진짜 몰랐거든. 맞잖아. 듣보니까. 그쵸. 듣보자. 아이 비꼬는 애가 아니라. 아 그럼 맞는 말이죠. 사실이잖아. 그치 맞는 말. 거짓말이 아니죠. 그럼 너는 네. 그냥 탐방으로 가서 뭐 그냥 이렇게 꼬시는 거야? 아니 쪽지를 보내 뭐래? 둘 다. 시그널 보내. 시그널? 네. 약간 좀 이제 가서 이제. 근데 오늘 서울 와서 저한테 제가 독고다이로 하니까. 저 키워준다고 했어요, 이분이. 내가 뭘 키워줘,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뭔 개소리야! 내가 너를 내가 끼워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저한테. 내가 너한테 끼워달라 그랬죠. 뭐 실수하냐? 아 이 새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난이가 거짓말하는 애는 아니고. 아이고, 아니 내가 뭘 네 키워 내가 키울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야. 학고의 현실이야. 나름 이제 얘네도 지는 좀 약간 중학고라 이거지.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양심 걸고? 아니 근데 그랬잖아요. 내가 막 도와준다고 막 키워준다고 서울 진짜? 막 오면 말만 하라고 막. 서울 오면 말 말하면 뭐 어떻게 되는데? 어? 아, 나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에이 지랄하고 있네 이 새끼가. 내가 봤을 때 난이가 거짓말 칠애는 아니야. 어? 아 이렇게 쓰레기네. 이건 진짜 쓰레기 새끼네 이거. 이렇게 또 뭐라 가는구나. 모든 게 아니라. 아우 여러분들 학고들 사이가 더 이제 치열해 얘들아. 예전에 12불에 그 핫세랑 이노랑 막 둘이 처음 만났을 때 둘이 뭐 중학고니 상학고니 어 그거 따지던 거 생각 안 나냐 얘들아. 어? 그래도 나름 그런 애들이 지금은 이제 조금 컸지. 어? 원래 여러분들 개싸움이 재밌다고 맞죠? 또 약간 또 그런 게 있어. 맞아, 그러면서 대전에 오면 볼 수 있냐고 했어요, 저한테. 개새끼네. 혹시 그거, 그 얘기는 안 했어? 뭐요? 방송 끄고 뭐 이렇게 좀 잠깐 볼래? 뭐. 아직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아, 안 볼래요. 나 좆밥 대전. 제가 쓰레기네요. 제가 쓰레기입니다. 아, 넌 원래 쓰레기야. 어? 뚜레기네요, 뚜레기. 제가 뚜레기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아니, 사실이잖아요. 저기 또 협박하네. 사실, 내가 봐도 사실 얘기했는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너도 뭐 설마 뭐 녹취하고 좀 약간 그러냐?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제가 뭐 녹취를 왜 하고? 아 여러분 나도 이 새끼는 안 믿어서 얘 앞에서 말 진짜 조심해. 어 에이, 뭐 절대 형님. 뭐 에이. 이렇게 그럴 얘기는 여러분들 진짜 절대 저도 안 해요. 그럴 얘기가. 아따 오늘 시부레 전날 그래서 황당한 말 들었네. 아니 뚜라나.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누가 누굴 키우냐 이 개새끼야 지금 이 와중에. 어? 아니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 말 아니야. 내가 너한테 키워달라고 했잖아. 저가요? 어. 언제요? 아 난이가 말 지어내겠냐 이 새끼야. 맞아. 어? 저한테 막 도와준다고. 대 서울 오면. 아 맞아? 네. 아 그래. 아, 그래서 그 말 믿었어? 아니요. 안 믿었어? 아니 근데 믿었는데. 같이 있으니까 아닌 것 같아. 아 나랑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네. 나랑 같이 있고 이제 하다 보면은 제대로 그 검증 돼 버리지. 응? 제대로 검증 되지. 아 뚜라니 저거 맨날 치는 기본 멘트요? 나는 뭐 학고역 그 역캠들 섭외할 때 전혀 그런 말을 안 해. 나는 좀 너가 좀 떠가지고 좀 나 좀 키워달라 나 이런 얘기만 해 진짜로. 아, 기본적으로 저한테 왜 그래? 아 그래? 아, 네. 아 뭐야? 아. 뭐야? 아니. 수지지. 어. 무슨 일 있습니까? 아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제 비밀 친구 중에 한 명이 없나요? 아 그냥 오빠 어디에요? 비밀 친구 비밀 친구 중에 한 명이요. 누구지? 아까 내 비밀 친구 뭐 내가 누구누구라고 얘기했잖아. 셀린 셀로 셀린님 이응이응님? 릴리님? 아유님? 아유님 아, 66이겠냐, 얘들아. 걔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씨. 오. 그래서 여기 오신대요? 어? 아, 그러니까 뭐 어디 있냐고. 나한테 물어보길래. 탕책이?
탕치게 해도 돼? 아. 어? 아 진짜? 네가 하라고 했다? 어? 어 알았어. 전 대전 가나요? 어? 대전 가요. 희하다야 이 새끼야. 누가 봐도 밀크인데 어디 가는 걸러라. 그냥 지 자존심이 있고 하니까 그냥 그래도 한번 어? 어 내가 뭐 이 와중에 부를 일은 없고 지는 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가 먼저 그냥 이렇게 슬쩍 물어보는 거지 이 새끼야. 저렇게 여자 눈치를 몰라. 응? 여자 마음을 저렇게 몰라. 첫차 5시 반. 아 첫차 5시 반이야? 어? 7시요. 아이 웃기지마 5시 반. 아 무슨 아요가 무슨 내 비밀 친구야 이브라 돈 아니지. 아 근데 되게 서운하네. 왜요? 아 그냥 뭐 탕치게 하라고 그냥 가라고 아, 막 이런 거 보니까. 하고 싶어 하는 거 같으셔서. 아 좀 취한 거 같은데? 조금. 아, 아 진짜? 진짜? 취했으면 집에 가야지. 어 취했으면 좀 약간 뭐. 네. 맞지? 아, 아! 집이 왜 없어? 있어. 그럼 용인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이제 이런데. 아, 어? 어 근데 그 소리가 약간 개 있나 보네. 아 진짜요? 다 줄이시고. 왜 말레가 뭐라 그랬는데? 아, 서울역에서 대전역 가는 첫 무궁화호가 5시 50분에 있다. 아, 그래? 뭐하러 했냐, 이 새끼야? 이따가 여기서 바로 앞에서 버스 타면 서울역까지 바로 가. 아, 그래요? 어. 아, 버스가 지금 다닙니까요? 몰랐네. 예전에는 KTX 생기기 전에 아, 예. 새마을호가 더 좋고 무궁화호가 그 다음이었나? 네 맞지 맞지. 네, 새마을호가 제일 좋았지. 아 근데 나도 아니 나도 요 근래 들어서 막 기차 여행 좀 많이 하고 싶더라고. 아 기차 여행? 아, 청춘 기차. 어 약간 이제 그런 거. 기차 여행 대전으로 오세요. 어? 대전 할 거 많아요. 아까는 할 거 없다며. 저도 있고 아니요. 사람 많아요. 광역시라서.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첫차 몇 시라고 했죠? 5시 반인가? 첫차 타려면 아, 네, 가겠습니다. 아, 지금 버스 타면 돼. 아, 예. 응, 지금. 어, 아니, 왜 한숨을 왜 쉬어? 아, 표, 표, 아, 어, 표, 표. 네. 어, 또 맞다. 어. 아, 아니, 나는 별로. 아니, 자, 아, 표, 표, 괜찮아. 표, 표. 어, 표, 표. 뭐 막고 불러 멋있다. 집에 가서 막 롤하고 막 뭐하고 그런 거 아니지? 롤 음주롤은 별로 안 좋아해. 아 음주롤 안 좋아해? 근데 술 먹고 롤하면 좀 집중력이 좀 높아지. 그쵸 컨트 아니 컨트롤이 떨어지죠. 그치 좀 약간 막 하게 되지. 또 네. 약간 공격적으로 어, 이렇게 하게 되고. 뒤져버려라 막 약간. 그래서 포탑 다이브도 좀 하게 되고. 네, 다이브. 다이브 좋지. 다이브, 다이브 치고. 아이고. 왜요? 이 타입이 언니 한번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까? 어, 뭐야? 누구야? 누구 오신 거 아니에요? 여자가 살짝 보고 온 것 같은데. 네. 열자마자 분 냄새가 확 나더라. 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분 냄새가 났는데 약간 좀 이렇게 덩치가 좀 있으시죠. 아, 어, 그것도 스킨을 네. 하셨어요? 빠른 어. 시간에? 어. 대단하다. 눈이 굉장히 좋으시네. 안경 벗어도 네. 될 것 같아요. 안경 벗으면 시청자들이 좋게. 님 근데 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 창의성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얘들아. 응?
네, 제가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잔 더 괜찮아? 아... 응? 네. 어, 아, 여기 요 찬 여기 있네. 아, 근데 진짜 난이는 정말 경찰했어야 돼. 왜요? 응? 왜요? 아니, 그냥 내가 봐도 경찰하면은 그래도 나름 되게 나라 잘 시켰을 것 같아. 응? 아니, 우리 영어 시민들. 시민들. 어, 그런 거 안 했대. 시민들이요? 그래? 아. 완전 조졌대요. 아니야. 뭐만 하면 조졌대.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아, 막잖아라고? 아, 그래? 그래. 차 타고 갈게요. 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약간 좀, 아유. 제가. 아니요. 사과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왜 또 야구, 사람들이 하고 있어. 아, 나 좀, 아우. 괜히, 나 때문에 괜히 또. 맞죠? 예, 네, 맞죠? 예, 네, 그건 맞지. 그러면은. 레알로 막. 지코 형님이 좋아하는 랜덤 게임! 아, 지랄하지 말고, 임마, 이 새끼야. 뭐, 이제. 어. 아, 누가? 누가? 존나 뛰쳐나가네. 아, 자꾸 여자가 자꾸 이러네. 여자요? 어, 노란색 입은 티. 뭐 아는 사람 아니야? 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왕따라서. 왜 자꾸 문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해버리냐? 어? 형님,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일단 탕치기로 빠지고, 그게 낫지 않을까요? 응? 그게 좀. 아, 알겠습니다. 이런 말 하기 좀. 아니. 그건 네. 아니지, 이 새끼야. 뭔, 뭔, 탕치기 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제, 아니, 벌써 시간이 6시인데. 아, 5시 반이고, 이제 이런데. 아, 끝까지 응? 살아남았다, 다행이다. 어? 왜? 어? 어, 왜? 속이 안 좋아요. 아, 진짜? 맞아? 아까 뚜라님이 드셨어야 될 거를 아, 언니랑 아, 나눠 마셔가지고 아 미안 아, 속이 굳어 반성할게 반성하면 뭐합니까? 내가 이미 먹었는데 나는 기억 능력이 안 돼 아 오해하잖아 어? 진짜 홍석천님 겜방은 아 알겠습니다 제가 좀 롤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실버인데 플래티넘 올라갈까? 갓버 갓버? 갓버 갓버가 뭐야? 실버를 갓버라 그래 아 맞지 갓버 맞지 실버들 대단하죠 어 배부르다 너무 배부르다 왜 뚜란하는지 알겠다 맞죠? 여러분들 제가 약간 좀 약간 좀 거친 입담은 없어요 거친 입담은 없는데? 실접이야 그냥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저 보면? 그것도 맞죠 야 여러분을 갖고 그래요? 2조 2교 때 오는 아니 제가 누굴 키워줘요 제가 키우면 되는 거 근데 우리 어쨌든 다음에 꼭 같이 롤 한번 하자 어? 아 진짜 미드빵도 제 1대1로 받아드릴게요 오빠 어 아니요 미드빵도 하고 뭐 다음에 뭐 이렇게 뭐 같이 팀랭도 하면은 어 그래도 플래티넘 이제 이렇게 좀 실력도 보고 싶고 하네 응? 배그도 놀러 오세요 아 어 나 배그도 나 되게 잘해 진짜 네. 잘해요? 어, 나야 뭐 종합게임 BJ라. 이상하네. 핑크, 뭐 연락 오셨습니까? 어? 연락 오셨어. 아, 아니, 아니. 아, 아닙니까? 아, 근데 배부른 거 같은데. 모두의 말을 모두해. 텐션이 다들, 아, 텐션이, 아, 이게. 아유 아니야 나도 요즘 술이 네. 좀 많이 약해지고 네. 이제 좀 이래서 아, 그럼 노래 한 곡
형님. 이 새끼가 뭐 자꾸 노래 타령을 하고 있어. 노래 좀. 분위기 전환 겸, 예.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진짜 이제 좀, 막장 먹고, 이제 뭐, 다들 요새 어떻게 보면은 또, 어? 다 해야 되고, 진짜 다음에 꼭 듣고 보자. 네네네. 알았지? 네네. 연락처를. 아, 그건 아니고. 안 줘. 자, 막장 하자. 네. 갑시다! 네. 즐거웠습니다. 그래도. 나도. 물잔? 물잔? 네, 오늘부로 폐업입니다. 농담이에요. 방송이 아예 방송 드립이지 않죠? 오늘부터 폐업이 드립이지. 맞아요? 젖었다. 그러면은 역시 그 저기 뭐야 사람이 그 그런 게 있네요. 딱 그 크기가 있네요. 다 그 담을 수 있는 그 크기가. 그 가스 냄새가 많이 나나? 괜찮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 좀 방송은 마무리 하자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무튼 진짜, 어? 시어리도, 어? 그래도 오늘 나름 다 술도 많이 마시고 이제 이랬는데. 다 흐트러지지도 않고, 뭐고, 아니야. 진짜 너무 반갑다. 반가웠어요. 너무 반갑고. 앞으로 막 좀 이렇게 좀 방송하고 하다가 막 탐방도 가고 막 이렇게 해도 되지? 저는 네, 당연히. 응? 멤버이 되겠습니다. 좀 더 커가지고 지금은 좀 늦었지만. 에이, 뭐 다 같이 커야지. 아무튼 뭐 해서 다 이제 좀 많이 피곤한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좀 이러고 하니까 앞으로 뭐 시열이 갔다가 방난이 여러분들 우리 또 친님 이제 또 게임 BJ들이고 이제 이러니까 또 배그랑 롤 이제 하는 역캠 BJ들이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서 방송들 많이 찾아주시고요. 예? 다음에 또 이렇게 또 기회 되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재밌게 오늘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친해졌지? 네. 그치? 그치? 첫 만남에는 이렇게 또 친해지고 이제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또라니도 오늘 아무튼 고생 많았어. 아,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민폐를 끼친 것 같아요. 아니야. 뭐 민폐는 임마. 또라니 불러주셔서 여기 있으니까 분명히. 지코 형이 불렀기 때문에. 아니지. 또라니가 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만들고 이제 한 거지. 그래, 또라니 이제 마무리해라. 아,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방송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